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요, 유통업 그리고 시간이 좀 허락하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얘기도 좀 곁들여 볼 텐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통기환이라는 사적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 사적이지만 이제 회사에 허락하에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채널입니다. 예. 어때요? 뭐 반응이? 반응은 생각보다 좀 뜨거워서 놀랐고. 예. 예. 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구독자분들이 한 350명 정도. 예. 3월 달 기준으로. 예. 근데 지금 한 7,400명 정도까지 올라와서요. 예. 예. 생각보다 이쪽 섹터가 좀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좀 선입견이 있는 섹터인데. 예. 근데 또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7만 명 금방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한번 타면요, 금방 돼요. 한 번. 예, 한 번 딱 그 뭐랄까 가속도가 붙으면. 그쵸, 뭔가 트리거가 예, 있으면. 예. 예. 그게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자, 어쨌든 근데 제가 명절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번 명절처럼 배달을 많이 시킨 그죠? 예, 그런 명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해당되는 업체들이 이커머스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네이버 쿠팡, 뭐 쓱닷컴, 오픈마켓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웅할 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현황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은 10년 뒤에 저희가 겪어야 될 일들이 눈앞에 당도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모든 네.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시프트가 되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고 뭐 아시는 대로 사스 발병했을 때도 그랬고 일본 예. 대지진 때도 그랬고 그런 재난들이 소비 패턴을 바꾸는 모습들로 발현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1월부터 7월까지의 그 누적 결제 금액을 보면 배달 같은 경우 거의 YOY로 70% 가까이 늘었고요. 와. 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예.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YOY로 30%씩 꾸준하게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약간 쿠팡이나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 같이 경쟁을 좀 심하게 했었던 해였다면은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워낙 좋으니까 네. 좀 다 같이 누리고 있는 해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쪽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좋아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택배 물동량이겠죠.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업체들도 지금 택배 쪽 부문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로는 일단은 7월 달에 온라인 쇼핑 금액이 12.9조 원을 기록을 해서요. 네. 역대 지금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이제 한 7시간 전에 나온 게 유통업체들 매출액을 합쳐가지고 또 나오는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가 있는데 네. 거기서는 온라인 쪽이 한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차피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녀석이 그냥 가속력을 확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 원래도 된 거죠? 가야 될 그런 길이었는데 예. 조금 더 빨리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전통적인 이커머스 그러면 뭐 쿠팡이 뭐 굉장히 열심히 했고 네. 그다음에 신세계 쪽인가요? 쓱닷컴. 예,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또 적극적으로 그렇죠.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아, 이게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게임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뭐 2018년부터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커머스 쪽을 강화하겠다고 공이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네이버가 원래 메인 화면에서 한 세 번 정도를 넘겨야지 쇼핑 탭이 나왔는데 네. 한 번만 넘기는 식으로 이제 바꿨고요. 예. 카카오도 아시는 대로 카카오 그 커머스 쪽을 분사를 시키면서 뭔가 예. 좀 힘을 실어 넣겠다라는 움직임이었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제가 유통 담당하는 입장에서 가장 공격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올해 런칭했던 서비스를 보시면 이제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가 백화점하고 겨루겠다는 궤를 같이 하는 플랫폼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뭐 LG생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찌 뭐 디즈니, 뱅앤올룹슨 예. 이런 유명 브랜드들이 와, 예. 예. 약간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연말까지 한 100여 개 정도 브랜드가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백화점의 이제 닷컴 사이트 그리고 브랜드 업체들도 사실은 자사 닷컴 사이트를 강화를 하고는 있긴 한데 예. 근데 네이버의 트래픽을 또 활용을 하고 싶으니까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또 특가 창고라고 해서 생필품 할인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네.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휴지 같은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런칭
하면서 같이 또 아시는 대로 8월 중에 장보기 서비스 런칭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쓱닷컴이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나서 이제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 홈플러스하고 뭐 GS 프레시 등과 손을 잡으면서 자기들도 진출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세 번째인데 네. 이쪽은 이제 홈쇼핑이랑 또 개를 같이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이쪽에 들어가 계신 셀러분들이 결국에는 쿠팡이나 뭐 옥션이나 G마켓 들어가신 분들이랑 동일한 분들일 텐데 예.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풀필먼트 쪽을 강화를 하면서 이제 네이버가 투자를 조금씩 했던 풀필먼트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길 배송을 가능하게 해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생태계 안으로 많은 예. 이제 업체들을 들여보내서 예. 저희가 봤을 때 결국 노리는 거는 유통업체들부터 유통업체들처럼 수수료를 떼겠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예. 이 굴러가는 바퀴를 크게 만들어서 선순환을 만들고 그리고 네이버 페이도 있고 카카오 페이도 있고 이런 결제 페이먼트가 있다 보니까 예. 그거의 거래액을 늘리는 게 결국에는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사실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충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예. 채널이다 보니까 락인 자물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편들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이버가 미국으로 치면 구글이라고 봐야 네, 그렇죠. 되죠. 네, 그렇죠. 네, 카카오톡은 카톡도 뭐 여러 가지 왓챕이나 있는데, 네, 네, 왓챕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걔네들이 무슨 커머스를 한다? 아. 근데 요새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6월 달에 네. 페이스북이 샵스 기능을 런칭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파트너로 뭐 카페24가 뭐 한국 지역 담당하고 뭐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카페24가 예. 잠깐 좋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래 SNS 기반으로 시작했던 페이스북도 지금 커머스를 붙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 아,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쇼핑 태그 기능을 붙였고 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연말에 쇼핑 익스텐션 기능을 붙여가지고요. 예. 지금 보시는 분들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밑에 블랙핑크 티셔츠 살 수 있는 링크들이 뜹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웃링크 달아가지고 쇼핑으로 예.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이 많은 플랫폼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갖다 붙이든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커머스로 시작한 업체들 뿐만 아니라 지금 SNS 기반으로 하고 예,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들이 커머스에 좀 진출을 하고 있다.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강점이라 그런 건 뭐 트래픽이 많다라는 건 뭐 인정을 할 것 같은데 네. 예, 구체적으로 커머스 분야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주 차별적인 강점을 꼽자면 어떻게 꼽을까요? 저희가 이커머스에서 사실 강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경쟁력 네. 두 가지라 보는데 첫째는 이제 배송하고 둘째는 결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송은 뭐 지금 네이버가 꽤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 결제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상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페이 네, 뭐 이 둘 다 있다 보니까 네. 예, 좀 편리하게 좀 구매해서 포기하게 되는 과정들을 생략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주목을 하는 분야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이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 3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침투율로 봤을 때 향후에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겨지는 분야입니다. 근데 기존 유통업체들 대비해서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이제 IT 기반 기술을 가지고서 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인프라를 확보한 업체들이다 보니까 예. 기존 업체 대비해서 좀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는 우리가 그 케이블 TV를 이렇게 쭉 채널 돌리다 보면은 네. 그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 채널 사이사이에 홈쇼핑 채널들이 그쵸? 있어서 네. 요즘에는 저는 그런 사본 적이 없는데 제가 충동 구매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거 사셨어요? 굴비. 아, 굴비 가지고 많이 흔들어 가지고 바로 눌러 가지고 굴비. 근데 거의 유일해요. 흔들어서. 아, 막 네. 흔들더라고. 그리고 막 굴비가 왜 이렇게 김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굴비 몇 번 사 먹은 적 있어요. 그게 라이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예요? 이런 네이버 라이브 이거는 우리가 동영상 재생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라이브 네,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네, 저희가 하는 지금 라이브랑 똑같이 네이버 TV에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고 네. 예, 그때 실제로 현대백화점이 이제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 고객분들이 못 오시니까 예. 매장에서 실제로 물건 파는 테스트 라이브를 진행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한 시간 동안, 40분 동안 만 명 정도가 접속을 했고 예. 그리고 매출 올렸던 것도 아, 무역점 기준으로 봤을 때 영캐주얼이 한 열흘 동안 팔아야지 나오는 평균 매출이 아, 40분 동안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예. 굴비를 흔들고 이러면 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짧은 예.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구매 전환율이 높게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홈쇼핑이 홈쇼핑인데 그게 예. 이제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예. 기존의 TV 대비해서 저희가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줄죠. 있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줄죠. 예, 효율이 훨씬 높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손익 그 나누는 것도 비슷합니까? 홈쇼핑 가면 몇 대면 이렇게 나누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 주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중요한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 끼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 7번하고 9번 사이, 예. 8번이 진짜 제일 비싸고 예. 저 위로 갈수록 제일 싼 채널들인데 그렇죠. 지난해 홈쇼핑 업체들 7개 회사가 예. 그 방송을 틀어주세요라고 SO들 그러니까 방송 송출해주는 뭐 LG U+나 뭐 이런 쪽에 예. 지급한 수수료가 1.8조 원 정도였습니다. 와.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홈쇼핑 업체들의 매출액이 한 49% 가량 되는 수준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그렇게 텔레비전에 틀고 있는데 근데 예. 문제는 TV를 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예. 근데 만약에 똑같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로 틀었다. 그러면 지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수수료율이 네이버가 8월부터 3% 받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같은 매출액을 라이브 커머스로 팔았을 그러네요. 때는 그게 10분의 1 정도 줄어든 한 2천억 정도면은 2천억 정도만 내면 똑같은 매출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라이브 커머스로 했으면. 네. 그래서 뭐 홈쇼핑은 아시는 대로 스튜디오도 굉장히 좋고 네. 되게 팬시하고 그리고 네. 뭐 억대 연봉 받은 쇼호스트분들도 섭외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 비싼 카메라 이런 것들 필요한데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보면 거치대랑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방송이 가능하니까 네. 홈쇼핑의 약간은 자산 경량화 모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출도 그렇게 나오면 뭐 그렇죠. 예,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홈쇼핑은 좀 힘들겠네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원래 유통업체들 이제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홈쇼핑 업체 두 개를 커버를 하시거든요. 예. 원래 과거에는 이제 CJ 오쇼핑이 있다가 E&M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두 개 현대랑 GS가 있는데 저는 지난해부터 이제 커버를 안 하고 있고 예. 대신에 CJ 대한통운 커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커머스랑 또 궤를 같이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이제 택배다 보니까 네. 예, 왜냐면 온라인 상권 무조건 운송이 되어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예 커버리지를 안 하시기로 한 거예요? 네. 홈쇼핑은 커버리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좋은데 안 한다고 할 이유는 없겠지? 저는 네. 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화끈하시군요. 네. 아닌 건 아니니까. 아니,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솔직히 뭐 우리 올인화 연구위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커버리지 종목에 대해서 셀, 매도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생태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커버리지 안 한다는 거는 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뭐 그리고 요새는 워낙에 커버리지 종목들의 좀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예. 하긴 아까 그렇죠. 얘기한 네이버는 커버리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 커버리지 그죠? 아니고 그래서 예. 사실 저희도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 자료를 쓰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제 섹터가 아니니까 이제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있고. 글쎄 그렇겠네요. 예. 예. 그 여쭤본 김에 네. 사실은 이제 그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각종의 다양한 유통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홈쇼핑 그죠? 예. 예. 안 하는 게 뭐죠? 편의점은 안 하나요? 아, 편의점은 지금 배달 쪽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편의점이 사실 이번에 성수기가 보통 3분기 네. 여름 휴가 놀러 가시고 이럴 때 가장 성수기인데 예. 뭐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같은 거 많이 사드시니까 예. 근데 기억하시는 대로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예. 예, 이번 7, 8월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 어려운 부분이
학교가 지금 학교가 봐가지고 그리고 학원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포들이 사실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담배가 마진이 제일 안 좋기 때문에 담배 매출 비중이 높으면 편의점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면세점 담배를 못 사시니까 해외여행 못 가시니까 편의점에서 담배 매출이 많이 늘고 있어요. 아, 보루 매출도 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담배 비중이 올라오고 그리고 학생들이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매출 비중이 적은 이제 그쪽 지역의 점포들의 수익성이 좋은데 이제 그쪽이 기본적으로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두 자릿수씩 매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점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배달이 이제 고객 접점을 더 늘리기 위해서 배달 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객이 직접 왔다면 이제는 좀 갖다 주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게 주는 효과는 아무래도 배달하시면 최소 주문 금액이 필요하다 보니까 만 원 이상 돼야지 주문 가능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마진이 남아요? 그 배달에 들어가는 그걸 따로 차지를 하나요? 배달료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내시는 거고 그거는 배달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받는 거라서요. 예를 들면 부릉이다 뭐 이런 데들. 점주님 입장에서는 사실 객단가가 올라가니까 보통 편의점 백단가가 담배 하나에다 바카스 사시는 정도가 백단가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주문 금액이 좀 올라가니까 그게 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여쭤보는 김에 이 다양한 유통의 그 채널들 별로 좀 점검을 했는데 제가 홈쇼핑은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대충 얘기를 한 것 같고 당연히 안 좋겠죠 백화점? 백화점은 안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혹시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특정 매장을 얘기해도 되나? 강남 신세계를 갔어요. 우리 딸아이가 오랜만에 귀국을 해서 뭐 좀 사준다고 하는데 사람 엄청 많던데. 좋은 매장 가셨나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명품만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줄 서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은 3, 4, 0이 30%씩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빙하고 가전 쪽이 성장을 잘하고 있고요. 뭐 왜냐하면 지금 해외여행 못 가시는 돈 좀 남고 또 집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가전을 계속 오래 보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체 수요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만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나머지 역시나 의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신세계 롯데쇼핑 다 안 좋죠? 롯데쇼핑의 그러니까 백화점에 명품도 30% 성장하는데 나머지 다 이제 똑같이 빠진다고 보시면 그래봐요. 명품 그거 팔아봐요. 그 수수료율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명품은 어차피 수수료율이 낮습니다. 그 가불 관계가 좀 바뀌어 있는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마진에는 딱히 도움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할인마트는요? 대형마트는 뭐 지금 7월달, 8월달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7월달에 뭐 이마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마이너스 2% 정도 기존점 신장률을 기록을 했고, 8월 같은 경우도 뭐 약간 플랫에 가까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9월은 이제 추석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아직 공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합리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 지금 뭐 당장 추석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온라인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 뭐 30%씩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같이 고생한다고 보기보다는 또 고객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할인에 대한 폭도 좀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다 보니 마진도 그나마 좀 많이 보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자는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마트를 항상 좋아했었던 종목이어서 연초부터 고생을 좀 했잖아요. 고생했죠. 고생했으니까 고생 끝 뭐 행복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월마트가 그렇게 변신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주차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게 어떤 지역 거점의 물류 기지화 돼서 아마존하고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시각이 맞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도심에 이마트만큼 많은 데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그 시각 중에 하나도 물류센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근데 구하기는 어렵고 수도권은 이미 다 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최근에 투자했던 내역들을 보시면 대구에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만 평 규모가 되는 물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지을 데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오프라인 업체들은 굉장한 요지에 거점에
좀 점포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시프트 되는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가 지금 하반기에 좀 닫을 거거든요. 롯데 예. 뭐 아시겠지만 기사화 됐지만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한 200여 개 점포를 닫을 건데 예. 그중에 마트도 꽤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없어지면 뭐 보통 비슷한 상권에 있다 보니까 예. 하나가 없어지면은 그 반사 이익을 남아 있는 점포가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홈플러스는 어때요? 홈플러스는 사실 이제 비상장사다 보니까 저희가 네. 정보를 얻기가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뭐 네,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장사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뭐 그 점포를 갖다가 풀필먼트 센터로 바꾸는 작업들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뭐 3개층짜리 점포라면은 지하 1층은 매장이었던 거를 이제 온라인 쪽 강화하는 물류 센터로 지금 변모를 시켜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근데 예. 자사 온라인으로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었던 게 네이버랑 이번에 손을 잡은 것도 예. 그런 맥락이 아니었나. 아 네이버와 네, 트래픽으로 지금 그러니까 트래픽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네이버의 풀을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던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쿠팡의 뭐 상장 얘기 같은 것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쵸? 뭐 나스닥 간다는 얘기도 네네. 나왔고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가 좀 있던가요? 뭐 저희는 계속 뭐 알아보고는 있는데 비상장이니까 네, 비상장이라서 조금 제한적이기는 하고요. 근데 제가 지난해 연말에 이제 쿠팡 플렉스 아르바이트를 직접 하고 왔었어요. 배송 일부러 알바를 네. 다행이네요. 지난 연말에서. 지난 연말에서 다행이죠. 네. 올해 상반기에 했으면 또 그쵸, 네. 출근 못하실 뻔했네. 네네, 그래서 확진. 이제 엄청 고생하고 이제 유튜브 찍으려고 가서 네. 직접 배송을 하고 이제 그 과정을 또 힘들죠. 채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추웠고 네. 그리고 새벽에 하는 거는 굉장히 흩어져서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네. 낮에 하시는 거는 약간 아파트 단지로 좀 집적된 구역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2시간 동안 예, 12개 하고 2시간에 12개? 예, 12개 하고 예. 13,200원 벌었죠. 하여간 이제 그때 제가 찍었던 영상이 쿠팡맨 분들한테 회자가 돼가지고 쿠팡에서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뵙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는 뭐 고객들한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예, 그 정도 네. 들을 수 있었고 예. 식음료 그러니까 신선 식품의 그 커머스 쪽에 판세는 어떻습니까? 뭐 쓱닷컴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에. 그리고 이제 어디죠? 그 저기 벤처기업 있잖아요. 아 마켓컬리 맞습니다. 마켓컬리, 에. 마켓컬리 그리고 쿠팡. 그쵸. 뭐 어떻습니까 판세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다 좋아요. 네, 올해는 다 좋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뭐 정확하게 실적을 저희도 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추정을 해봤을 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폭을 좀 많이 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제 추정치고 예.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성장률 자체는 거의 40-50%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결국에는 같은 기사님들을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예. 배송 기사님들 같은 경우 직접 고용하는 게 쿠팡 말고는 이제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와서 안정적인 배송을 할 수 있는지가 좀 향후에 경쟁 포인트다 보니까 쓱닷컴이나 마켓컬리는 자사 기사가 아닌가요? 컬리가 지금 차를 한 1,000대 정도 굴리고 있는데 이제 예. 그 중에 100여 대만 직접 고용한 이제 자기 자차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입이고 남은 다 지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쓱닷컴은요? 쓱닷컴도 지입이고요. 아, 그래요? 롯데도 다 지입입니다. 쿠팡은 예. 다 쿠팡은 쿠팡맨이 있으니까 예. 예. 이제 자사 인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뭐 신세계 그룹이 연초 부터 해서 로젠 택배를 뭐 인수한다는 썰이 이제 있다가 지금 네. 무산됐지만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 물류나 배송이나 이런 것들의 안정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뭐 자동화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예, 그런 네.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대표인가요 사장인가요? 네. 그 어머니죠 이명희 네, 회장으로부터. 그 지분을 상당 크게 상당히 크게 똑같은 지분율인 것 같은데 그쵸, 제 기억에는 8.2%입니다. 증여를 받았어요. 그 두 회사의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이마트하고 신세계. 일단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이 싸다고 생각하니까 예,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시점을 택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네. 네, 저희 추정치에는. 근데 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나쁜 건 없죠, 당연히. 네, 대주주들이 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쵸. 그 현금화를 거의... 또 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금은 없을 테니까. 현물 출자, 그러니까 현물 납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현금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네.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증여 받은 걸 낼 가능성은 없겠죠?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리고 뭐 관계회사 그 지분. 뭐 정용진 부회장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조금씩 팔아야기도 했었고요. 뭐 네. 그런 식으로 현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저희 추정치지만 현금으로 그냥 내고 예, 투명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투명하게. 투명하게 투명, 아니죠. 지금 투명하게 안 할 수가 없죠. 있으니까, 지금 뭐 네. 예, 증여를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세금을 투명하게 안 내면 세금 체납이 돼서. 네.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투명하게 하는 거죠. 자, 유통시장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커머스로부터 시작해서 각 그 어떤 유통망의 채널별로 뭐 깊게는 못 짚어봤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그 투자의 관점에서 여쭤본 것 같은데 잠시 전화 말씀 두 개만 드리시고요. 화장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몇 개 택해서 우리 연구위원께 대신 질문해드리면서 추석 전 마지막 퇴근길 라이브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상태를 진단해보겠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업무 중 두통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졸음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훌쩍 숲으로 떠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세 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에겐 식물 공기정화 솔루션 나아바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나아바를 검색하세요. 장내 균총을 이용한 신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장내 비피더스균이 우울증, 인지기능,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천식, 폐렴, 아토피, 신장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상식의 변화,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의 변화, 새로운 질환 극복을 확신하는 시대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킬 마이크로바이옴 면역조절기술 비피도가 만들어가겠습니다. 30년간 마이크로바이옴만을 연구한 국내 1호 마이크로바이옴 상장기업 비피도. 글쎄요. 뭐 제가 그 화장품 주가를 매일 쳐다보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화장품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적이 별로 오래 없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별로 핫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뭐 중국 사람들 많이 안 와서 그런 건가요? 네. 네. 우리나라 연구위원이 또 화장품 섹터를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해보죠. 별로 재미없었죠? 실제로. 너무 힘들고 슬픈 한 해가 벌써. 아니, 그리고 마스크를 하니까. 화장할. 색조 화장 뭐 이런 거 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마스크가 묻어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네,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매우 불리했었고, 보다 중국 분들까지 안 오시니까 네. 국내 면세점까지 이제 쭉쭉 빠지면서 네. 고난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지금 좋게 보는 종목은 LG 생활건강이랑 코스맥스를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바뀐 트렌드에 가장 잘 부합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의 축을 크게 두 개로 보면은 예. 첫째는 국내 면세점이고요. 예. 그리고 둘째가 중국 현지 이제 매출액인데, 근데 국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분들이 안 오시니까 어쩔 예. 수 없이 다 같이 똑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럭셔리 업체들이 올해 들어서 잘 안 되니까 할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같이 치이면서 면세 매출은 상반기에 한 30-4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과거에는 30-40%씩 성장했는데 예. 그게 그만큼 빠지고 있다 보니까 예, 정말 심각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중국 현지인데, 중국은 지금 사실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 그리고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도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네. 4월부터는 4월에 3.5%, 5월에 13%, 그다음 6월에 20%까지 올라왔고요. 예. 7월에는 이제 6월이 아시는 대로 6.18 그 온라인 쇼핑 행사가 있다 보니까 다들 네. 너무 사가지고 선구매 효과가 있다 보니 8% 조금에 밀렸다가 야, 지금 8월 같은 경우 18%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중국 현지 매출액 같은 경우는 빠졌고요. 예. LG생활은 18% 증가를 했습니다. 무슨 차별화가 네. 있었어요? 그 차이를 보시면은 지금 중국도 저희랑 비슷하게 완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럭셔리한 브랜드거나 아니면은 싸지만 가성비가 있는 그런 니치 브랜드 쪽으로 예. 이렇게 양극화 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낀 중저가 내지는 애매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액의 한 40-50% 정도가 이니스프리 브랜드입니다. 아. 예, 설화수가 잘 되고 너무 좋지만 그리고 예. 되게 훌륭한 브랜드지만 중국 매출의 아직 절반 정도는 이니스프리. 그걸 뭐 등급으로 하면 뭐라 메스티지라고 하나요? 약간 메스티지라고 메스티지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싸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 나가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예. 이니스프리가 싸지도 않은데 또 그렇다고 럭셔리 브랜드도 아니고 예. 애매하네요. 중국에 진출한 지 거의 8-9년 됐다 보니까 약간 브랜드 노후화됐고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이게 예전에 진출했다 보니까 오프라인 위주로 채널을 가져가고 있어요. 예. 중국도 저희가 오프라인이라는 게 단독 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프리스탠딩 스토어 위주로 가져가고 예. 있다 보니까 이제 매출 빠지는 거를 지금 중국 전체 실적에서 커버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리 설화수가 좋아도. 네. 반면에 이제 LG생건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에서 매출이 한 8-90%가 후 브랜드입니다. 네. 예, 약간 궁중에서 쓰는 브랜드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비싸고 뭐 물론 설화수 더 비싼 제품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가장 대표하는 제품들을 보시면은 설화수가 조금 싼 그런 경향이 있어서 덜 럭셔리한 브랜드로 중국 소비자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네. 차이 때문에 2분기 때 실적도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지금 3분기에는 뭐 아시는 대로 온라인 쇼핑 행사가 따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쇼핑 행사가 좀 있어야지 그쪽 비중이 올라오고 매출이 늘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네. 오프라인 솔리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요 두 가지 가닥에서 이쪽도 그렇고 뭐 이쪽도 그렇고 둘 다 온라인 매출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트렌드다 보니까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해 법인의 매출 중에서 온라인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브랜드들의 비중이 한 40%까지 올라왔거든요. 코스맥스가요? 네.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경우 광저우 법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2017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중국 로컬, 네, 중국 로컬 브랜드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올해 2분기 때도 뭐 기억하시는 대로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예. 3분기에도 저희가 좋은 실적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네, 레포트에 추정을 해놨습니다. 네. 참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의 주가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느라면 저는 주가 차트를 쭉 그 제 화면에 띄워놓으면 어떤 분의 얼굴이 쭉 그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요. 차석용 부회장님. 네. 그분이 없었다면 저 차트가 나왔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진짜 그렇게 그쵸, 생각한다니까요. 네. 무슨 차별화가 있었나요? 그 전에 LG 생활건강이라는 게 차석용 CEO 전에.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 한 500군데가 차석용 같은 CEO가 있으면 우리나라 국부가 얼마나 될까? 외국인이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CEO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사실, 예. 예. 또 아무래도 전문 경영이시다 보니까 예. 그런 M&A나 뭐 그러니까 타 브랜드가 회사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 그렇죠. 것 같고 예. 네. 아무래도 오너고 또 창업자는 뭐 물론 서경부 회장님의 아버님이시지만 예. 이제 그런 뭐 헤리티지가 있는 기업에서는 사실 남은 다른 브랜드를 데리고 와서 그걸 막 키우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네. 오너하고 전문 경영의 차이. 어디 콜라를 팔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녹차 팔아야 되는데 무슨 콜라를 중요하죠, 팔어. 사실.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LG 생건과 코스맥스 정도가 탑픽인데 지금 사도 되나요? 그 뭐 환경의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당분간 뭐 코로나도 여전하고 중국 관광객이 갑자기 올 것 같지도 않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일단은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네. 네.
실제로 데이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3분기 때 업종 내에서 지금 실적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네. 실적 안정성이 있는 업체가 요 두 개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 목표가를 15만 원 보고 있는데 이게 25배를 준 거거든요. 근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막 60배, 막 40배, 50배 막 이랬었던 그렇죠. 예, 업체들이고,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소독제거든요. 손소독제. 아, 손소독제. 예, 이게 마진이 굉장히 좋은 품목인데, 네. 뭐, 연간으로 봤을 때 내년 같은 경우는 전 그룹사 다 합쳐가지고 한 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은 이게 복잡한 원료나 뭐, 그렇죠. 예,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예. 손금은 땡이라서, 한 높은 영업익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도 지금 네. 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ODM 업체가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중국 ODM 업체들도 그렇고 중국 브랜드 업체들이 자체 공장을 좀 많이 설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ODM 오더를 안 주고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연말에 저희가 중국 현지 업체들의 사업 보고서를 뒤져보니까 예. 아직 그 공장들의 가동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뽑아갔지만 그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포라가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여의도에 있는데 네. 영향이 있나요? 아 기존에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이나 뭐 LG생건의 뭐 네이처 뭐 이쪽이랑 겹칠 게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약간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로 상징적으로 좀 몇 개 있는 거지 확산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할 것 같지 않고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네. 실제로 영향은 그렇게 크게 주고 올리브영하고는 어때요? 올리브영이랑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올리브영은 식품 쪽이나 뭐 건기식이나 이런 쪽으로 좀 다각화를 해가면서 좀 차별화를 두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세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화장품만 판매를 하고 있고 예. 약간 해외 브랜드 쪽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택하는 노선이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존 테리라고 닉네임 쓰시는 분이 네. 오아시스 있잖아요. 네네. 오아시스. 오아시스 상장회사는 아니고 이게 상장회사가 지오소프트가 갖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아, 그렇죠. 예. 이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익을 내는 회사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커버를 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여기서 예. 언급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지금 업종 내에서는 다들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지오소프트의 주가에 네.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네. 오아시스에 대해서 그 괜찮냐? 뭐 괜찮냐? 뭐,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그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안 팔렸을 때 오프라인으로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기존의 컬리나 그러니까 피어로 볼 수 있는 컬리 같은 업체들하고 다른 점은 또 오프라인 매장들을 일부 또 프랜차이즈 형태로 안정적으로 네.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익이 예. 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저희가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보는 품목은 음식료품이랑 의약품 두 개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거긴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업태거든요. 대형마트 그러니까 장보기라는 형태는 왜냐면은 뭐 지금 3프로TV 구독자가 꽤 많으시지만 이걸 통해서 막 밭대기를 매입해서 콩나물 키워서 신선하게 그 구독자분들한테 배송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걸 왜 하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예. 이제 그거를 향후에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걸 잘 영위하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과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네. 면세점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해주냐는. 면세점이요? 면세점은 네. 사실 뭐 지금 언급할 게 없어서 제가 네. 사실 안 여쭤봤는데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그래도 좀 터치해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따이콩 분들이 조금씩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업체별로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부 업체들은 일 평균 매출액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시내 면세점의 한 95%가 다 따이콩 매출이고요. 네. 그리고 시내 면세점 매출의 90%가 화장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 위주로 지금 매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국 소매 판매액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씩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네. 공항면세점 같은 경우 아시는 대로 지금 임대료를 뭐 요율로 바꿔. 아,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2015년인가요? 그 면세점 그 추가로 그
우리나라에서 더 개방하고 해가지고 막 막 네. 막 치열하게 경쟁했던 네, 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그때 아 그래가지고 거죠? 뭐 그게 뭐 비밀이 샜니 뭐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제가 그때 호텔 신라를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그걸 봤는데 그러던 게 몇 년 전인데 지금은 서로 반납하고 뭐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점만 해도 지금 네. 안 깎아주면 그만할래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뭐 한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근데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또 네.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자국 면세점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어요. 예. 네,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한 하이난 쪽 서포트해주는 그 내용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기존의 면세 한도를 갖다가 거의 3배 넘게 올려줬거든요. 예. 그래서 한 사람당 거의 한 1,700만 원 정도 살 수 있게 예, 됐고 아시는 대로 그리고 만약에 한도가 남아도 6개월 안에 온라인으로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지금 정책을 마련해줬다 예. 보니까 실제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 정책을 시행한 다음에 보름 동안 하이난 지역에서 나온 면세 매출액이 1,800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제주도 저희 많이 가는 것처럼 국내 여행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요커드나 따이코들이나 그동안 경험 안 해봤던 채널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게 향후의 네. 소비 패턴을 어떻게 바꿀지는 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중국 소비가 도니까 조금씩 따이콩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감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SK님을 비롯해서 마데카 어떠냐고 그러는데 동국장 마데카. 아 그건 저희 스몰캡에서 커버하고 계셔가지고요. 네. 커버 안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네. 또 화장품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 화장품 다섯 개 하고요. 제가 그거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쓰세요? 디마케팅인가?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올인원 연구원이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서 7시 전까지 꼭 끝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다른 분 부탁은 무시하거든요. 그러세요? 부탁을 하셔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과 함께 유통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이모저모를 예, 왜냐면 명절 앞두고 또 뭐 헤비한 거 막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 그 업종을 선택해서 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명절 끝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